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열의 전달 형태인 이제 프리에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전도. 그 전도는 이제 이 물체에 관련된 요걸로 갖다 통과했을 때 요 놈이 갖고 있는 이제 두께가 있을 테고, 그렇죠? 두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열어서 외부라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내부라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단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내부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외부 온도를 자, T2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열이 전달되는 이 열 전도율을 갖다가 우리가 남다 또는 뭐 K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전달되는 열의 양이라는 것은 L분의 남다에다가 그 다음에 요 벽체 면적이 되겠죠. 열이 닿는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온도 차예요. T1-T2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단위를 와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면적이죠. 열이 닿는 면적.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은 두께. 그 다음에 이거는 열 전도율. 열 전도율, 그 다음에 뭐 열 전달률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온도차가 되겠죠? 그 기본 단위가 도시 이렇게 자,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이동 전량은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면적에 비례한다. 그죠? 단면이니까. 자, 비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열체의 두께. 요 두께. 두께 반비례한다. 두께가 두꺼우면 열이 전달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께가 얇을수록 열이 쉽게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답은 바로 2번이 나오네. 두께 반비례한다. 자, 반이 들어가겠고. 열 전도도. 열 전도도, 열 전도율, 열 전달률 같습니다. 자, 비례한다. 온도차에, 자, 온도차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께에만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다 자, 비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당되는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6번. 아주 또 기본적인 문제가 또 나왔어요. 하론 설비에서 하론 1211의 분자식은 얼마냐 이렇게 맞는데, 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뭐죠? 그 C, F, CL, 자, BR 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봐서 그 만약에 1301이다. 1211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2402이다. 이렇게 봤을 때 130이다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C가 하나에다가 F가 3개, CL은 없고 BR이 있는 거. 그 다음에 111은 C가 하나, F가 2개, CL 하나 있고요. BR이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240이 C가 2개, F가 4개, CL은 없고 자 BR은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자, 240이다. 240이는 이렇게 된다. 1211이니까 그럼 뭐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되겠죠? CF2의 CL의 BR이다. CF2의 CL의 BR이다. 그럼 답은 자, 2번으로 그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6번은 2번.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죠. 자, 다음 이제 7번.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자, 옳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1류부터 6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험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자, 가연성 고체 같은 경우는 2류 위험물이에요. 그 다음에 산화성 고체는 1류죠. 인화성 고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5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해당되는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인화성 액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류지. 사류. 인화성 액체고. 그럼 이제 빠진 게 뭐냐면 3하고 6이 되겠죠? 자, 3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연 발화성.
자연 반사성 및 금수성 물질이 자, 바로 삼류 위험물이다.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다.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특징은. 특히 이제 자기반응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산소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자, 지식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냉각 소화를 해야 된다. 요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갈게요. 8번 오면, 목재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할 경우에 기능되는 거. 요것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다량의 물을 뿌린다 그러면 뭐예요? 냉각이죠, 뭐, 냉각.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제거. 자, 가연물이나 점을 치워버리는 거. 자, 부촉매, 연쇄 반응을 차단시키는 거. 그 다음에 희석 효과.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냉각이다. 자, 물에 관련된 거. 답은 2번이고요.